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체육학 태권도 전공에 현재 진학 중이고요.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최대 21세기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태권도 관장님이셨던 아버지의 밑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학생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의 꿈을 키우게 됐고 일찍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을 이제 추천을 받고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가지고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주말에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참고 견디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이겨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았는데 체육학 주임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고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고 하는 등 학생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금방 적응하고 병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체육에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는 점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태권도 사범이다 보니까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동 방식 등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고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더 재밌게 수업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교수님 또는 학생분들께서 저와 같이 지도자의 길을 나아가시는 선후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고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준말반과 주중반이 함께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서 태권도 공연도 하고 해외로 인턴십도 나가고 시범 공연도 나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인생 선배로서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들도 많고 외부에서도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경험도 하고 많은 걸 느끼게 돼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은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나 학생의 또는 학생분들께서 적응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배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